가자. 자, 가요! 가자!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맛있는 냄새 스무스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마 이거... 여러분들과 이제 친한... 네. 허허... 설마... Mr. Back? 자, 우리 백쌤이 또 피자를 또 선물해 주셨네요. 우리 Back boy. Back boy, this is the back. I'm back boy. Trust me, 날 믿어, 날 믿으란 뜻이지. 아, trust me. 네. 자, 한번 피자 한번 열어보세요. I'm the back boy. Let's go. This is back boy. This is back boy. Right. Wow. 아, 일단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를? 이거 산발이라고 하냐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이것부터가 좀 다르네요. 아, 모르겠고 일단 먹어도 돼요? 네, 한입 먹겠습니다. 와! 어때요? 야, 야무지다, 야무져. 맛있다. 와! 토핑이 푸짐하다. 우와! 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뭐? 아, 태형이 다이어트 해요. 저 인생 처음으로 진짜 다이어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살아있어, 보호가. 살을 지금 UFC 대회하는 것처럼 지금 빼야 돼가지고. 야, 소스가 푸짐하다. 여러분들은 먹방 할 줄 모르십니다. 이게 먹방이지. 아, 자, 백쌤,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백쌤 이거 피자 이거 너무 맛있게 만들었는데? 아니 소스가 있어요, 소스? 아, 여기 있습니다. 소스가 되게 궁금하다. 원래 피자에 딸려오는 소스도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야, 지민 씨. 예? 아, 죄송합니다. 뭐 하세요? 빨리 드세요. 저... 나 코로나 좀... 방송하고 싶어요. 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먹방하고 싶어요. 나 코로나... 들어오기 전, 나 촬영 들어오기 전에 양치했는데 바로 먹는 거야. 나도. 와, 지민이... 아, 와중에 태형이 옆에서 야, 이 중에 칼로리가 어떤 게 제일 좀 낮을 것 같냐? 칼로리?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는 뭐가 제일 그거야? 야, 지민 씨. 뭐가 시그니처냐고? 아니, 뭐가 제일 칼로리가 없을 것 같아. 고구마는 좀 괜찮잖아. 형, 이거 별 차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거 그냥 맛있는 거 한 입만 먹어도 이거... 남자 콜라 안 먹어. 왜 안 먹어, 정우야? 너 다이어트 해? 네, 오늘 딱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백종원 선생님과 저희가 함께하는 그 유튜브 예능 내일 모레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름 뭐예요? 지중 진담이었어요. 아, 우리 채널에 나와요? 이거 나왔을 때는 나와 있지 않을까? 있어. 아, 취중 진담. 취중 진담. 그런 의미로 취중 진담 한번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뭐냐? 그런 의미로 취중 진담 한번 불러주시죠. 누구 있네, 선생님? 했는지도 몰라. 어린 친구들은 모릅니다, 이거. 나 진했는지도 몰라. 야, 이거 태나치즈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선명한데? 야, 진짜 대박. 이거 안 먹는다고, 이걸? 이걸 참아? 아니, 이거는 다음에 시켜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정성 있게 제가 시켜서 먹을 겁니다. 야, 콘 올라가 있는 게 콘 야무지지 않냐? 야, 너무 야무진데요? 와, 이거 너무 야무진데, 이거? 와, 너무 야무진데, 이거? 와! 우와, 야, 방금 냄새 맡고 진짜 뭐, 무슨 냄새? 정국이 이거 피자 대고 코에 대고 있었어. 야, 외국에서는 피클 없이 피자를 어떻게 먹냐? 외국에서는 피클 안 먹는데요. 그 깍두기 없이 국밥 못 먹고 단무지 없이 짜장 못 먹는 편인데 피자도 피클 없으면 아예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단무지 없이 짜장 못 먹는 편인데 피자도 피클 없으면 아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야, 또. 저는 우와, 근데 이게 달려있다, 이렇게. 그만하고 빨리 드라이브다. 야, 아, 고기 다 떨어졌다. 이건 아니지. 이거 하나 넣어줘. 올려줘요. 아, 뒤에. 아, 이것이. 야, 맛있다, 맛있다. 손 많이 넣는데? 올려줘요. 아, 뒤에. 아, 이것이. 야, 맛있다, 맛있다. 손 많이 넣는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태형아, 이거 먹어. 아닌 것 같아. 태형아, 이거 먹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나는. 야, 맛있겠다. 아니, 우리 끄트머리를 다 먹고 줄까? 그래. 다들 끄트머리를 안 먹는구나. 야, 끄트머리 안 먹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양심이지, 양심. 저도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서로 이해해주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그래, 깔끔하네요. 아니, 요새 갈등도 많은데. 이해해. 맞아요.
그래서 깻잎은 어떻게 종결됐어요? 깻잎? 그냥 깻잎 먹지 말래 그냥. 그치. 아 그건 좀 그렇죠. 지가 못 될 건 먹지 말래. 아. 그러니까 종결된 걸로. 뜯을 줄 아는 사람이 뜯자. 아니 그거 못 되면 젓가락질 잘못 배운 거지. 그렇지. 식사 안 정도 하셨으면 저희.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촬영 즐거웠고. 달려라 방탄 한번 해봅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은요 천재 만재 달려라. 와 발굴단 그러니까 뭔가 화석 같네요. 발굴단 할 것 같은데. 발굴단에 이 말 붙이는 거야? 천재 만재 발굴단 첫 번째 매치는 숫자 카드 게임입니다. 숫자 카드 게임은 0부터 6까지 쓰여진 숫자 카드가 15세트씩 총 105장의 카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섞인 카드 7장을 나눠 가지게 되며 순서대로 한 장씩 원하는 숫자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숫자는 누적 합산되며 16이 초과되는 순간 해당 플레이어는 탈락됩니다. 탈락자가 발생할 때마다 생존자들에게 카드가 한 장씩 보충되며 최후의 1인이 나올 때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최후의 1인이 탄생하면 오래 살아남은 순서대로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배스킨 라빈스잖아요. 맞아요. 눈치 싸움이네. 이거 럭키네. 운 싸움이다. 뭔 말이야? 이 카드를 냈을 때 이 카드 합이 16이 되면은 누가 탈락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예를 들면 너부터 시작이야? 그럼 네가 1을 내. 1 내서. 근데 다음 사람 6을 내 그럼 7이지. 7이지. 다음 사람이 또 6을 내면 13이지. 근데 만약에 지민이가 4를 내면 16이 초과되잖아. 지민이 순서에서. 그치. 그럼 지민이 탈락인 거야. 아 진짜. 그러면 이 16이라는 숫자는 미리 주어져? 제시디한테? 아니 16이 고정이야? 아니 적혀 무조건 16이에요. 내가 제시를 해줄게. 16이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래? 형 근데 이게 마비가 이겼어. 형 근데 근데 여기서 16이에요. 근데 여기 0 카드가 있어. 아니 이거 서클 그러면 패스. 아 패스구나. 오케이. 와 완벽하게 이겼어. 야 그럼 6만 7장 걸리면 어떡하냐? 딱 한 바퀴만 돌아보고. 그래 한 바퀴. 아 오케이. 정자 4번. 알았어. 야 안 섞여. 빨리 야 빨리 그냥 빨리 줘.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서클별로 하지 말고 그냥 나눠줘. 손 대고 싶다 말이야. 그냥 나눠줘. 대충 해. 그 연습 게임이니까. 연습 게임이에요? 제발 숫자 좋은 건. 가자. 지민이 형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준다고? 어? 너무 좋은데 나는? 호비 씨부터. 저부터 하라고요? 뭐 그냥 저는 가볍고 좀 굵직하게 할게요. 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 5면 좀 무거운데요? 많이 무겁냐? 무게가 좀 저도 5인 저도 5인 옵니다. 어? 벌써 지금 자 10이에요? 그럼 저는 6 하겠습니다. 어? 넌 낼 필요 없지. 넌 아웃이니. 아니 아니죠. 전 아니죠. 0을 낼 건데. 우와 0이 있었어? 저 0이라고 있잖아요. 야 이거 좋아. 고수다. 뭐라고요? 야 나 있어. 나 이름 사고인데? 형이 0이 있어? 없겠지. 나 있어. 야 고수다 잘 가라야. 어이가 없네. 이런 게 한 장씩 이런. 아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죠. 완전 재밌네. 카드 명을 안 줘. 야 나는 66644. 나도 666. 줘보세요. 제가 썼겠습니다. 야 이거 약간 재밌네. 야, 이거를 순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순서 우짜 순서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숫자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오케이. 랜덤으로 그럼 여덟 장을 줘. 제일 높은 사람이 오른쪽. 장면 가져가. 이게 뭐야? 가져가. 이거 여섯 장 맞춰 빨리. 여섯 장씩 이렇게 해서 줘라니까 진짜 몇 장인지 헷갈리잖아. 자 태형 형 몇 장이야? 심지어 여기 태형이도 없어. 아, 야, 다 섞어. 태형이 여덟 장 떼줘. 좀 아이씨. 우리 이렇게 딱 10년만 늙으면 얼마나 말이 더 많아질까. 나이 40에도 이러고 있으면 진짜 철이 안 든 거 아닐까? 그래. 근데 60, 70에도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국이 나이 들어서. 아, 야, 씨 형들 씨. 이제 그때는 이제 형이라고 안 하지. 형 뭐라고 해? 야, 이씨 이러면서. 원래 60 넘으면 뭐 다 친구야. 프렌드지, 프렌드. 야, 다 부러워, 다 부러워. 야, 30 넘어가도 다 친구더라. 내일부터 만나야 아닙니까? 나 9개월 동안 친구라니까 만나이로 가면. 만나이로 가면 나 석진이 형이랑 9개월 동안 친구야. 브랜드야 브랜드. 그리고 여덟.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한 장씩 깝시다. 아 위에 있는 거 무조건 위에 있는 거. 아 자 위에 있는 거 한 장씩 깝시다 지금. 지금 깝면 돼요? 하나 둘 셋 고.
자, 제일 높게 나온 분. 자, 5. 자, 5. 자, 태양이가 정해. 어디로 돌아갈지. 전 이쪽으로 돌게요. 오케이, 정국이. 야, 이렇게 나온다고? 아, 진짜 누가 섞었냐? 이 정국이지. 아, 내가 볼 때 영이 쪼커네, 완전. 이거는 그냥 심리가 아니라 맞나? 심리와 운이 동시에, 일단 운이 70이고 마치 사람의 그런 거지 뭐. 운치 기삼, 어? 그 더하기네, 더하기. 자, 그러면 태영이부터 가세요. 자, 태영아, 고! 저 2번 하겠습니다. 자, 2! 자, 나왔습니다. 자, 정국. 자, 6. 8. 자, 6. 자, 당신 아, 저요? 자, 8이에요. 6. 8. 8이에요? 8이에요? 8이에요. 아, 그렇구나. 8이. 8 내면 바로 16 되는 거야. 8이 없잖아요. 8 있어? 아, 없네. 일단 뭐, 10 맞춰줍시다. 2. 6, 6이야. 아, 이거 빨리 시작한 사람이 좋구나. 와, 그니까. 자, 그럼 몇이야? 8. 16, 16. 10, 16? 0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0이 무조건 있어야 돼. 0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그치, 0 좋아. 0이 제일 좋은 카드지. 와, 진짜로? 어우, 야. 큰일 났네. 어우, 야. 야, 뭐야, 뭐야. 자, 다시 카르마가 돌아왔어. 뭐야? 뭐야? 자, 다시 카르마가 돌아왔어. 뭐야? 야. 에. 아! 6, 아, 6 이제 나왔어. 6 다 나왔잖아. 아, 0 다 나왔어. 아, 끝. 드랍. 아, 0. 이게 카르마입니다, 여러분들. 와, 0 다 빠졌네. 근데 이게 사실 심리라기보다는 운빠르긴 하다. 아, 근데 심리가 맞긴 해요. 왜냐면 숫자 아, 낮은 거 썼을 때도 초반에 다 심리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카르마가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나쁘게 쓰지 마세요. 여 여섯 장 맞는데 제발 6번 장이라고 아 좋지 않아요? 아 다들 다 애매하네. 다들 타짜는 많이 봐가지고. 자, 누구부터 해요? 진영부터 아니야? 진영부터? 자 범죄 자 5 자 갑시다. 지민 오로 출발했습니다. 오로 출발했습니다. 자 오로 프레시 한 스타트. 다음을 받는 지민 선수 숫자는 과연 몇 번일지. 4, 9입니다, 9. 4, 4, 9. 와, 9예요, 벌써? 벌써 9라고? 오, 15. 15 나왔어요, 15. 1이 없는, 1이 없으면. 자, 15. 형, 이대로 탈락. 디펜스. 자, 슈퍼 세이브죠. 야, 끝났잖아. 없잖아. 0 있을 수가 없지. 아니, 아니야, 0이 15장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없다고? 너 없다고? 너 없으면 죽었지 뭐.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는. 이래서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 근데 내가 저기 뭐야 도박하지 말란다. 오케이 자자 다섯 개만 하면 돼. 제발 제발 영 제발 영. 아 아까부터 자꾸 이런 패만 나오냐. 자 이렇게 하면 정국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육부터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큰 것부터 돌아내야 돼. 나는 야 근데 그 카르마로 돌아오더라. 아 그래요? 아까 아 무조건 큰 것부터 돌아내야 돼. 어, 이러면 너가 불리할 수 있지. 아, 무조건 큰 거. 7, 1, 자, 7입니다. 오, 왜 1을 냈을까? 아, 심리싸움이죠, 심리싸움. 심리싸움. 보십시오, 13입니다, 13. 형이 보내놔. 남진이 형 3 아니면. 3이 딱. 0이 딱 나오, 여기서. 여기서 0이 딱 나오면은. 없어, 없어, 0 없어, 0 없어. 자, 끝나세요, 끝내세요. 아, 죽었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야, 이게 재밌다, 되게. 네, 금방. 이거 4장 주면 되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몇 장 남았어? 2, 3, 4. 나 뭔가 1등 할 것 같아, 느낌이. 오케이, 자, 지금 누가 떨어졌죠? 태형이. 그러니까 다시 제호입니다. 자, 아, 갑니다. 아. 와. 오, 제호, 오. 7. 이게 사람이 줄어들수록 어차피 한 바퀴는 무조건 돌게 돼 있다. 그치, 그치. 어, 가져와. 오, 유! 오, 예! 오, 예, 끝났어요. 오케이, 영 없어? 영 없어? 영 없어. 아, 영이 안 나오냐? 네. 영이 나오긴 힘들어. 나랑 지민이 남준이 남은 거야? 아, 여기 세 줄이네. 아, 이거, 아, 야,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자, 지금 제육 떨어졌어요. 자, 진. 오, 맨. 이때부터 박빙일 것 같은데, 뭔가? 이때부터 심리 싸움이 나올 것 같은데. Let's get it, bro. 오! 어, 6 나왔다, 이게. Let's get it, bro. 영 싸움이야 무조건. 분명 누군가 영 보유하고 8, 있어요. 8입니다, 8. 아, 팔당 됐나? 어, 12. 12.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4? 심리네, 사실. 여기서 심리. 4 내놔요, 4. 자, 12. 오! 아, 15! 15라고요? 15. 15. 15라고 왜 이렇게 욕하지? 발은 너무 굴려. 너무 영어 잘해. 어, 16. 오, 16! 오! 이거 봐라, 영리들 싸움이다. 자, 가자. 설마 있어? 설마 있어?
에이. 에이, 죽었어. 에이, 진짜 없어. 죽었어. 지민이 형 가나요? 갑자기? 가나? 여기서 가나? 뭐야 이게?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에 여기 나와. 미쳤다. 설마. 여기서 마지막 0이 나오고. 영이 쳐가는 6이었네요. 둘. 자 이제 둘이서. 아 내 영이 다 여기가 있었네. 그니까. 여기 영 있는 거 한번 봐볼까? 이제 막판이잖아. 지금 지인 떨었으니까. 막판이야. 많아. 지금 지인 떨었으니까 저기 그. 저부터 합니까 형님? 예. 마지막 게임이거든요. 야 지민이한테 영이 5장이 있네. 어 상을 시작합니다. 안전한 스타트. 하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단판이기 때문에 안전한 스타트 이제부터 심사함이 시작되죠. 자 만약 카드 10 나왔습니다. 10입니다. 과연 10 나왔으니까 6 바로 그냥 6을 카운트 봤을 때 높고 낮은 것만 있는 것 같아. 난 느낌 왔어. 형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야 이거를 계산할 게 있냐? 대단한데? 오 14 나왔어. 1이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하고 애매한 스타트죠. 내가 봤을 때 이제 형이 영이 없을 것 같거든요. 던졌어. 자, 던졌어. 자, 던졌어. 졌다. 야, 지민이 잘한다. 아, 이미 등장 있었는데. 아, 근데 이 지민이 형이 저 이런 거 잘하더라고. 잘 썼다. 잘 썼다. 능해요, 능해. 졌습니다. 야, 진짜 이 동그라미 싸움. 자, 첫 번째 게임 치고 재밌네요. 되게 재밌네. 할만한데? 야, 이게 연습 게임이라고? 발방 재밌다니까? 괜찮네. 그래서 1등 하신 순서대로 70점, 60점, 50점, 40점, 이렇게 10점까지. 7등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너잖아. 내가 7등이었어. 아니다, 윤경. 내가 꼴찌하려고. 윤경 10점, 너 20점. 20점? 나 그래도 40점 딱있다, 40점. 부자네. 자, 두 번째 게임은 많은 아미분들이 기대하고 요청하셨던 게임입니다. 뭔데요? 뭔데요? 현재 만재 발굴단 두 번째 매치는 고양이 귀 OX 라이엇 게임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고양이 귀 뇌파 탐지기를 착용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시민 5명에게는 질문이 전송되며 라이엇 2명에게는 라이엇 당첨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시민은 질문에 맞춰 OX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라이엇은 질문을 모른 채 OX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끝나면 질문을 전체 공개하며 토론을 통해 라이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총 3번의 투표 기회가 있으며 그 안에 라이어를 모두 잡으면 시민팀의 승리, 한 명이라도 놓치면 라이어 팀의 승리입니다. 승리한 팀의 플레이어는 각 10포인트씩 획득합니다. 태형 이해 못했다. 얘 들켰다. 얘 들켰다.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너 나랑 해봤잖아, 라이어 게임. 어? 라이어 게임 해봤잖아. 그럼 뭘로 라이어를 찾아야 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이어 두 명한테는 이걸로 질문이 안 오는 거예요. 알겠어. 거기서 이제 알겠어. 먼저 골라 일단. 오라 X 중에 하나 골랐어. 그렇죠. 골랐는데 아 왜 이건 생물인데 왜 X를 고르셨어 이런 거. 야 약간 아 오케이. 알았다. 바로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집중. 자 점수 따야 됩니다. 아무리. 자 질문 보내주세요. 오. 야 이거는 이건 되게, 이거지. 이건 이거지. 이건 바로 이거지. 오호. 바로 나오지 이거는. 이거 진짜. 자, 질문과 함께. 네. 오 X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이건 상황마다 다르지. 호비 형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요? 털을 샤워 두 번 하는 인간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호비 야 이거 바로 가시죠. 재형 죽여라. 죽여. 야 넌 좀 질문이 뭐 이러냐? 재형 죽여. 이런 집이 나오나고? 야 호비 난 좀 그렇다. 재형 죽여. 나 진짜 남준이 보고 오케이 오구나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나? 죽여.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요 세 명은 헷갈리는 게 이 둘 중에 한 명은 라이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진영 맞는 거 같아. 야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몰아가면 어떡하니. 근데 진영은 맞아. 킹정하긴 해. 진영은 일주일에 한 번 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아니 나 라이어야. 아유 참 나 진짜 환장하겠네. 형 라이어 아니야.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충분히 적당하지. 그치 맞는 말이야 남준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충분히 적당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이제. 그치. 아 태영이 뭐 했는데? 저 오해했어요. 오해했다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적당하잖아. 태영이 형. 아 태영이 우리한테 가끔 영상 보내고 아. 그런 거 보면 안 씻을 때 엄청 많아요. 태영이가? 나의 촉으로는 김남준이. 나도 남준이. 나도 남준일 것 같아. 나도 남준일 것 같아. 네가 왜 추측을 했는데 라이어? 아 그래? 네가 여기서 방해를 하는 거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네가 왜 아, 추측을 해? 아 안 잡혀야 되는구나 라이어가. 근데 뭐 남준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남준이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땀 흘려가지고 맨날 씻어야 돼. 그치 쟤는 맨날 아니, 씻어. 남준이 씻는 거 좋아해.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이야 이거. 네, 남준이 형 근데 이건 남준이야 남준이. 일주일에 한 번 적당하죠. 봐봐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 자, 하나 둘 셋. 죽여! 남준이 죽여! 야 이거 죽이자 살리자 의미가 없다고 참 다 죽이니까. 형 뭐예요? 아 라이어죠. 아 저 하루에 세 번 씻는데. 나 하루에 세 번 씻는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이미지가 있는데 X 될 걸. 아. 근데 형은 X 들었으면 라이어라고 의심받았을 거야. 죽여! 맞네. 잘 골랐네. 잘 골랐지. 좋네. 내 휴대폰 확인하셔야죠.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라이어 게임이야. 야,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네요. 아 이거는 아 이, 와 이거 되게 진짜 어렵다. 5X부터 들어주세요. 둘, 셋. 어? 야 호모 넌 양심이 넌 양심이 없구나. 라이어 라이어. 어떤 상큼한 과즙상이시죠? 에? 어떤 본인 과즙상? 생각하면 본인의 과즙이 뭡니까? 궁금하다. 과즙이 신거죠 신거. 신거? 아, 레몬? 레몬상이야 그러면? 레몬상이라고 해주세요. 아, 저는 그 아이니주 때 핑크머리 했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가만히 있어. 복숭아. 가만히 있어? 너 너무 열받은 거 아니야? 복숭아 아니야 우리 형. 어 진영은 약간 두리안 쪽. 냄새 한다고? 두리안은 야 가족 아니야 요. 야 이 친구야 내가 청순의 대명사요. 어? 우리 팀에 청순하면 나밖에 또 없지 임마. 야 얘 야 근데 야 근데 요 질문은 질문을 모르고 X를 들었을 수도 있어. 맞아. 그렇지. 맞아. 나는 이거를 든 이유가 있어. 라이어를 찾기 위해서야. 재영 죽여! 아니야 진짜 아니야. 재영 죽여!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 라이어를 도우려고 오를 들었어? 어? 그 라이어를 도울 이유가 없잖아. 시민이면. 아니 보통. 사실 X를 들 거잖아.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래. 아 과즙상이다 하면? 그치 민망해서 이제 X를 들 거니까. 아니지 왜? 자 죽여! 가자. 죽여! 죽여! 정직하게 해야겠다. 정직하게. 죽여! 괜히 내가 막 너무 꽐다. 그래 죽였어. 근데 죽이면 안 돼. 나 진짜 죽이면 안 돼. 아 알겠어. 죽었어 너. 빨리 이야기해. 너 라이어야 뭐야? 정직하게 죽어. 호마 너 라이어냐? 나 라이어 아니지. 아니야? 어 아니지요. 시민이죠.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아 진짜 게임 터트리는 애가 있다니까 저렇게. 나 윤경 같은데? 나도 윤경 같아. 아니, 윤경이 되게 대처를 잘했어. 윤경이야, 윤경. 아니야, 나는 과즙, 난 복숭아 어피치라는 따위를 많이 들었어. 아, 자몽 윤기? 뭘 할 줄 몰랐네. 윤경이야. 윤경 이럴 때 항상 빨리 지목하자 하거든? 아니, 네. 맞아, 윤경 맞아, 윤경 내가 봤을 때. 알아서 해, 너네끼리. 알아서 해. 둘, 셋. 자몽 윤기가 좀 이상하긴 해. 오케이, 자몽 윤기 가자. 자, 죽여 살려. 죽여, 그냥 죽여. 아 진짜 내가 얼마나 복숭아상인지 너네 몰라서 그렇지 진짜 참 아이고 라이어입니다. 아 그치 맞아. 아 그치 맞아. 이 형이 자기 입으로 그 말 하지 않는다니까? 계속 급하게 계속 정리하려고 하는 딱 윤기 형 딱 대처를 진짜 잘했어. 진짜 깜빡 속았어 진짜로. 아 야 오든 사람이 누구지? 지민이? 네. 야 지민이가 과즙상에 들 거 같냐? 아니 오히려 뻔뻔한 거가 진짜로?
나 완전 과즙인데? 근데 네 입으로 그 소리를 한다고? 아니 가끔 그런다니까 지금. 지가 자기한테 심취돼 있는 그 순간이 있어. 아니까 어떤 과일이라고? 파인애플 쪽인 거지. 야 지민인가 보다. 야 진짜 나 파인애플 과즙자는 또 처음 된다. 왜 윤영이 라이언이니까 지금 지민을 도우고 있는 거야. 아니 난 누군지 모른다니까. 라이언이 어떻게 알아 누군지. 근데 태영이 형 같기도 하고. 야 태영이 이야기 좀 들어봐봐. 태영이 너무 태영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저는 아니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얻어 걸린 거 같은데 그냥? 너가 만약 과일이라면 무슨 과즙상일 것 같아? 저는 배. 배? 네? 배 약간 어울리긴 한다. 배즙상. 예 좋다. 배즙상. 배즙상. 건강원 느낌인데? 배즙상. 배즙상 좋아. 그냥 배도 아니고? 네 저 배즙상. 정국이는 과일이면 무슨 과즙상일 것 같아? 저요? 저요? 그냥 사과? 몰라요 모르겠다. 사과 이야기하면서 귀가 쫑긋 서는데?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헷갈려. 자 하나 둘 셋. 태영이 형 같은데 지민이 형이 너무 뻔뻔한 거 마음에 안 들어. 지민이 형 결정. 그냥 죽이고 싶어 봐. 자 지민 씨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민 씨는 과즙상이 맞습니다. 너 라이 아니야? 아니 라이 아니야. 아 진짜? 그래? 근데 왜 파인애플 같은 이상한 과일을 했어? 그래. 좀 그렇게 트롤을 해. 자몽이나 좀 이렇게 그래. 레몬이나 뭔가 좀 상큼한 걸 얘기해. 파인애플 뭐야 통조림. 제일 달달하고 그 과즙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생각. 저예요. 와 맞다. 그래. 우리야 내가 태용. 와 맞다. 그래. 우리야 내가 태용이라 했잖아. 사실 이런 게임은 태용이가 제일 유리한 게 얘는 말을 안 하고 가끔 트롤을 너무 해. 아니 태용이 형 같았거든? 근데 너무 뻔뻔했어. 야, 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꿈 살 거. 아, 나 이제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진짜. 질문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야, 이거는 하면은, 이야. 아, 오케이, 이거는. 근데... 태형이 이번에 아니다. 제 눈동자 갑자기 초롱초롱해졌어. 약간 멍하지 않아? 티가 나는 너. 티? 날 너무 잘 알아. 야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너 날 너무 잘 알았어. 자 들어볼까요? 자 하나 나 이제 정직하게 했다 정직하게. 야 나 진짜 정직하게. 야 이거 하면 살짝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왜 정직하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러니까. 너는? 나? 나는 가끔씩 심취를 해. 너는 왜? 너는 왜? 에? 너는 왜 X야? 저 이거 하면 좀 웃길 것 같은데? 그치. 종아, 넌 뭐 들었냐? X요. 왜? 왜? 그냥요. 야, 그냥? 자, 그냥 자, 줬어? 자,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야, 너... 아니 질문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귀가 움직여? 야, 너 뭐 들었냐? 너 뭐 들었지? 네. 아, 어떤 춤을 추세요? 보사노바? 아, 제가 그... 슬플 때 현대무용 추잖아요. 삼바? 삼바? 제가 좀 술 먹고 춤을 많이 춰요. 어? 근데 잠시만. 지민이 한창 슬플 때 춤 많이 췄었어요. 나 진짜 근데 춤을 춰. 그냥 춤치야 춰. 슬프면 춤춘다고? 예, 슬플 때. 또... 약간 그래, 이게 있기에 좋아. 아니 진짜 몸을 쓰면 생각이 날아가 진짜. 허비 형도 오 들었죠? 나 오 들었지. 허비 형 성격에 저 질문 봤을 때 오를 들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허비 가끔씩 되게 생각 많고 이러면 심취해 나는. 예 막 올리잖아 막 파핑하고 이런 거. 나 심취해. 아니 나 허빈 강해. 아 쟤는 슬플 때 춤 출 것 같아. 어려운데. 허비 형 지민이. 전정국 같기도 하고. 약간 약간 정국이 같은 냄새가 있는 게. 아까 왜 X 골랐어 그랬는데. 근영규. 저기 세 명 놔두고 나를 왜. 그럴 수는 있지만 난 지민이 같다. 아니 저 근데 슬플 때 진짜 춤을 춰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해. 난 지민이. 지민이 죽이자. 그래 지민이 죽이자. 예. 지민이 하나 둘 셋. 죽여! 하하 잠이. 지민 씨는 슬플 때 춤을? 라이언입니다. 그래, 아 맞잖아. 이거 요동치더라고 질문 나오자마자. 진짜 올까? 진짜 오라고? 아 근데 저 제육 같은 애들은 진짜 라이언데 일단 오를 찍어서 걸렸는데 자기는 춤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거 이입이 가능하다고. 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아니 근데 나 진짜. 아 나는 어렸을 때도 경험이 많으니까. 저도 정국이나 호비 형. 나도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나도 약간. 나는 X든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기회 있으니까. 아 왜냐하면 정국이가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걸 들었어요? 그때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근데 그냥은 좀. 근데 라이어가 몰라야 되니까. 연명하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심하게. 난 정국이. 나 정국이. 갈게. 정국이 일단 가자. 어. 그래. 너무 쉽다 이거는. 사실 라이어입니까? 네. 야, 네. 야, 이게 어려운 거 그래도 맞추겠네. 아유, 정국이가 너무 그냥 그러더라고. 아, 뭔가 뜨뜨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질문이 저럴 줄은 몰랐어. 야, 호모아, 오케이. 너 진짜 슬플 때 춤추냐? 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죠. 아, 진짜 둘이가 진짜라고? 나는 일부러 그냥 막 힘들면 스케줄을 엄청 타이트하게 그냥 하루 종일 다 잡아버리는데 그때 춤 레슨이 들어가. 가능하지. 생각이 없어지는 게 되게 키포인트. 저도 다음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아, 슬프다. 야, 지민아. 아,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보이는데. 아, 진짜 웃겨. 오케이. 자, 끝. 근데 아까 1등은 70점 준 거 아니에요? 아까는 개인이고 이거는 팀전이니까. 야, 너무 갭 차이가 큰데. 아 근데 또 개인전이 있겠죠 뭐. 그렇지. 오케이. 나갑니다. 뭐 돌려보겠소. 오. 아 연기하죠. 이요 거짓말이라 생각하오. 아 무서워. 하지만 난 있어. 정말 이럴 거 없는 애들이 제일 무섭구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날 뭘 알아? 드디어 암으로 갑니다. 와 레전드 인생 한 방이구나. 이건 예스 해야 돼. 무조건 예스 하자. 이건 정직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